예, 우리 김혜창 교수님, 최신 그 일본의 여러 가지 그 안전 관련 제도하고 그다음에 여론 동향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참가자가 15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김혜창 교수님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고 싶다든지 어떤 질문이 있으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럼 먼저 질문을 해볼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유엔 있지 않습니까? 유엔의 방사선 영향 과학 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예. 조직이 있죠. 네네. 거기서 사고의 어떤 피해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그 방사선이 사람들의 어떤 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예. 무슨 그 어떤 이 치명, 그 어떤 수명이라든지 이런 사망,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서 그걸 보수적이고 이렇게 네. 경미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바람에 많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걸 갖다가 유럽에서 그린 택소노미를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갖다가 또 인용을 해가지고서 네. 네. 이 원전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영향도 있지만 그 방사선에 대한 안전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걸 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유엔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그 지구상의 어떤 권위를 가진 기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모든 원전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하나의 보루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제가 일일이 알수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오히려 유엔 쪽에다가 유엔 쪽에 이제 구조가 몇 개가 있는데, 대체로 지금 IAEA라든가 이것은 일본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유엔에도 분담금이 일본이 아주 많이 내기 때문에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데에도 대부분 일본의 힘이 강하고. 예,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있고 나서 5년 동안에, 대류, 흐름이라든가, 여기에 방사능 하는 것도, 괜찮은 정도다. 이렇게 발표한 게 있거든. 학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돈을 많이 받고, 거기에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원자력학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 지향이라든가 이런 좀더 모르고 위험하면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치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이하는 괜찮다고 지금 그래서 뭐 10밀리시번트까지는 괜찮다고 치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해양 오염수,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IAEA나 UN이 일본이 하는 정도를 나는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어떤 일본이 갖고 있는 뭐 외교력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학자 뭐몇 사람이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체르노빌 사고가 나고 나서 사망자 방사 물질의 어떤 방사능 오염으로 숨진 사람을 체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뭐 몇천 명에서부터 러시아의 제야 학자 같은 경우는 거의 99만 명, 뭐 100만 명까지 되죠. 다만 좀 시간을 오래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그린 택서노미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는 독일이 상당히 EU에서 힘을 써서 주축이 되어서 망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 또 과정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프랑스, 마크롱이라든가, 이런 쪽이 또 세력을 하면서 원전을 해나가는 지금 약 공방을 하기는 있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조건은 강화하되 그린 택소노미에 이걸 넣자 하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또 지도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좀 보는 각도를 안전하다 보고 보완할 것이냐, 불안하다고 보고 그만둘 것이냐 하는 이런 정책 또는 정치적인 결단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한 것은 알기 힘들지만 원자력을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전문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 이병환입니다. 영국 네네. 공동대표로 있고요. 반대 대책위 공동대표로서입니다. 네. 전에 한몇년 전에 그 신문에 났는데 뭐저 뭡니까? 독일이 탈락을 2022년도에 올 이제 연말에 완전히 한다 이러는 것은 영국의 콜드홀 핵발전소 해체 비용이 내기에 85조가 드는 게가 올해 연말에 그 계획이 그러니까 85조로 끝나는 그 이상 든다 식으로 이제 저거 되니까 그 이제 거기에 명분을 잡고 그랬는 것 같은데 지금 영국의 그 상황은 또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다카키 신잡으로 그 선생께서 쓰신 그 뭡니까? 원자력 신화로부터 해방해 보면은 법적 내용 연수가 핵발전소 법적 내용 연수가 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저그 강과상각 저거는 30년인데 법적 내용 연수가 1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엔에서 그러니까 IAEA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일본에서 그 오염수를 버리는 걸 허용하는 것이 이유가 저 있습니다. 왜 그러려고 하면은 어떤 나라든 핵발전하는 나라는 총량 규제를 안 하고 희석해서 버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 타서 버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저걸 보면요. 온배수의 그 양에 나오는 그저 염분 양을 이래 평가를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요. 그 바닷물을 취수해가지고 나갔던데, 그러니까, 그런 물을 안 섞어 보내면은 염분 농도가 똑같아야 안 됩니까?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든지, 저 교수님께서 핵발전소 무한, 그 사고 시 무한 책임으로 할수 있도록 좀그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예. 예, 저기 우리 김여창 교수님 그첫 번째 질문은 그게 꼭 일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지금 그 독일의 그 저기 탈핵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폐로 비용 관련된 질문이었었던 것이죠. 네, 그거는 아시는 한에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저기 그 폐로의 법적인 그 규정 공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앞에 거는 제가 뭐 콜드홀 쪽에 얘기는 또 다른 일단 자료라든가 좀더 찾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 말씀하신 그런 정도에서 이해하고 영국 쪽에는 그쪽에 어떤 그 전문이나 아니면 또 외국에 난걸 갖고 좀더 깊이 이제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원자력이 원래 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책을 쓸때 일본에서 그 꼼수로 원자력 비용 그 발전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지적하신 게 이겁니다. 아까 16년 원래는 원전이 강과상각하는 기계에 그거를 16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70년대, 60년대 도입될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사실상 거기에 기본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일본이,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원전 자체를 아주 강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원전의 발전 단가를 LCOE 전등화 발전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만일에 원래 단가가 얼마가 됐고 그게 에너지 가격이 얼마 오르고 그다음 뭐 가동률이 얼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동률 자체를 대략 얼마라고 산정하고 예. 그리고는 그 40년 동안을 설계 수명 기간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동률하고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16년을 잡았던 거를 40년으로 일본에서 늘렸어요. 예, 느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따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동률을 굉장히 이제 높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리 1호기도 그렇고 월성 1호기도 그렇고 대로가 된 것은 이제 연식이 한 40년 정도 되니까 고장이 잦아지고 정비하려고 그러고 지금 고리 여기도 지금 또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그 정비 다 하고 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도적으로 원전이 특히 예전에는 석탄에 비해서 싸다 지금은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싸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의도적으로 많이 얻는 것을 지금까지 가져왔다 그 면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원전이라든가 발전 단가 자체가 원전이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이 왔죠. 그런 쪽으로 일단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고 아까 사고시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고 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사고가 나니까 일본도 지금 모든 책임을 국민이 다 덮어쓰고 있고 사고 낸 놈들은 단 한 놈도 지금 처벌된 게 없어요. 도쿄전력 사장도 아무 책임을 안 주고 있어요. 그것도 오늘 전부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원 기구 만들어갖고 서포트 해주고 하는 게 현재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네. 그러니까는 그 저기 이 그 폐로 하는 그 기관을 갖다가 완전히 이거 뭐 고무줄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두 배 이상 막 그 원가를 발전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원전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한심하네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 핵심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원전 사고가 나도 일본 지금까지 일본 정부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의 문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고의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김혜창 교수님 이제 이게 그 요 시간이 지금 이 마지막 순서거든요 지금까지 해주어온 마지막 순서인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그런 어떤 다시 그 원전 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흥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다방면으로 추진이 될 텐데 우리 그 김혜창 교수님처럼 이렇게 그 핵발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또 그 이제 그 환경 시민 단체에서는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논점을 잘 잡아가지고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더 연구를 해서 우리 논리를 보강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다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하고 착잡합니다. 첫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1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래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이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부를 주고 교육을 시키지 않은 쉽게 말해 우리 자식을 제대로 어떻게 법도도 배워줘야 되는데 탈원전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어떻게 다루는 사례를 국민들이 알리고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아끼면 그 페널티도 있는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아 정말 전력은 중요하구나 그러고 원전은 이거를 정부가 홍보를 해야 되죠. 이렇게 고리 1호기를 세우고 하는 거는 전력이 조금은 생산이 덜 됐다 하지만은 정말 국민 안정을 위한 가장 그것이 기본이고 그렇게 우리가 가족에서도 사고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 돈좀더 벌려 하다가 아주 리스크가 있어서 사고를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죠. 그 다음 또한 가지가 법적인 조치, 아까 규제위원회 또는 사용후, 그러니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법으로 할수 있는데 그 안에도 국회의원들 안에도 이해관계가 민주당 안에서 서로가 상충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부산은 일단 부산이 대표적으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에 대해서 지금 탈핵 시민 행동이나 여기에서 아주 농성도 오래 하고 또 지난번에 이번 6월 18일에 부산역에 전국의 환경 탈핵 활동가들이 한 300명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째가 탈핵을 너무 가치지향적으로만 접근하면은 국민들에게 어필되기가 힘들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어떤 소박한 삶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탈핵이 가야 우리 지구상에 옳고 위험하고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형태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지금 개발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늘뭐 지금 뭐 원시시대 때 촛불 켜고 살래부터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럼 너희들은 뭐 환경 존중하면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개발을 해야 되겠다.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환경운동을 하고 탈핵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걸 바탕으로 하고 또 그동안에 자기들 중심으로 운동을 해왔고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를 확산시키고 확대해가지고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인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단체를 확대시키고 리더를 세워야 되는 일을 잘 못해요, 스스로가. 그렇다고 밖에서, 그럼 내가 나서가 해볼 테니까 해서 하면은 리더 자리를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스스로도 할 수도 없고 힘든 상황이 일단 있어요. 이게 묘한 게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이, 특히 탈핵운동은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걸 조금 지적시키고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부산이나 영광이나 또는 뭐 울진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지만 특히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 지방분권, 더 나아가서 지역 주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왜 부산의 수명을 연장하느냐? 헌법에 정원권이라고 있죠. 내좀 조용히 살고, 이 앞에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이상 이제 오래된 거, 쓸 만큼 쓴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기로 했지 않느냐?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약속했지 않냐?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은. 그런데 느닷없이 10년을 더 쓴단 말인가? 그러면 하는 말이 저는 생각에 이렇게 논리를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아까 같이 택소노미가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넣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수 있듯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원전이 5기가 있는데 한때는 원전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스위스에서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는 집을 지을 때 지하실을 일종의 방카 같이 만들게끔 권장을 했단 말이죠. 이건 사고가 나면 한달 정도는 우리 차단돼서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정도를 이야기하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번에 후쿠시마가 생기고 나서는 탈원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국민 투표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칼럼에 이렇게 쓰죠. 수도권에 적어도 사용후 해결료
공간 연구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국민을 설득해서 지금 당장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에 원전을 짓겠다고 해라. 대신에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원전을 못 짓는 이유가 뭐냐.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안 된다는 거죠.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에 아주 사람들이 안 짓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은 300몇십만이 사는데 우리 경 800만이 사는데 이거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로 약간은 지역 주권, 아까 헌법에 대한 그런 걸 우리가 시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에 10년을 더 하냐고, 앞으로 더 유럽의 텍사노미 같이 해서 안전된 검증된 원전을 하려면 해라. 그리고 국민투표 또는 30km 반경의 주민투표를 하자. 적어도 우리한테 물어봐라.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운동으로서 일반 주민들에게 하자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민투표는 찬성합니다. 왜? 내 권리이기 때문에. 만일에 부산에 연장한다면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는 현재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론을 가지고 어필을 하고 하듯이 지난번에 뭐 금수완박 가지고도 그에 대한 대로 뭐 국민투표를 하니 많이 하고 했듯이 이걸 우리가 어필을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요. 특히 한수원을 비롯해서 이쪽 핵마피아 쪽에서는 1년에 연구비만 전기요금에서 나는 전력 발전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돈 나가는 게 몇천억이 매년 나가요. 그래서 공대 교수들이 그중에 좀 연관된 사람은 몇억 하는 거는 기본이고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최고 60억, 70억을 1년에 해요. 대학 존득생을 해가지고 또 비슷한 걸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이 뭔가를 연구해요. 그런 것. 이런 기도 안 차는 일이 있는데 제가 2014년, 15년에 자체적으로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인단체가 돈을 내서 1,000만 원을 모아서 제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어떤 걸 했느냐면 고리 원전이 문재인 정부 오기 직전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인데 고리가 앞으로 이렇게 원전을 더 수명 연장하거나 또는 새로운 걸 짓지 않고 탈원전을 간다면 부산 시민으로서 내가 세금을 낸다면 얼마 정도 한 달에 더 낼 수 있겠냐. 7,000원 정도 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경단체의 대원으로 만원씩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도 물었어요. 제가. 만일에 이런 원전을 서울에 지어라 한다. 그런데 안 있는 데 있어서 미안하지 않느냐. 그러면 고리가 이런 거 할 때 서울에 이런 원전이 들어오지 않는 대신에 내가 얼마 정도를 이제 willingness to pay라 그러죠.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서울 사람들이 4,000원 정도 지불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연대 문제죠. 연대를. 즉 우리는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부산은. 고리 1호기 박근혜 정부 때 수명 연장에 반대해서 여야 그때는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야가 없었어요. 자유총연맹도 제가 회장님 만나서 그게 끌어들였고요. 지방 경우에 해병대 전우대에도 참여했어요. 왜? 원전이 사고가 나면 뭐 여야를 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산시장에게 그때는 지금 현재 여당 있는 그런 쪽에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안전성에 대해서 자기는 고리 1호기 수명 연장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지금 시장이 바뀌어요. 부산시장이 바뀌었는데 수명 연장을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좀 확보된다면 괜찮겠다 말을 그렇게 해요. 살짝 바꿔요. 그런데 그때가 가능한 건 딱 하나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2016년도에 고리 1호기가 개최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힘의 동력을 받은 것은 그 다음 해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총선에 시민의 여론이 여야가 아무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홍보하고 해서 불안에 떨어뜨릴 것이라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해 지금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 국힘의 국민의힘도
긴장을 했고.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도 마찬가지대로 하면 가동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자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책적인 결정으로 내렸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승리해 본 거, 또 속초라든가 울진, 충덕 이런 데 있는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연대를 하고, 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언론에 글을 좀 더 내는 것도 충분합니다. 꼭 칼럼니스트라야 글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적어도 내가 시민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느냐, 왜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을 무시하고 원전 산업만 보느냐, 뭐 그런 거로서 좀, 뭐, 이런 글을 가지고 탈핵이라고 아주 드러나게끔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이건 아닐세 하는 거를 좀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하려면 많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더 이제 탈핵 진영에서 더 적극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 채팅방에 그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2세 유전성에 관한 보고는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있습니다. 2세 유전성. 2세 유전성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동이 거기에 그 해서 거의 뭐, 5, 6년 전에 나온 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아동이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거는 찾아보면 더 나올 것 그리고 저, 잠시만, 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게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화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저, 내서면 허가 같은 걸 아시죠? 다시. 그 핵발전소가 저, 되면은, 그, 내서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거든요. 그, 저, 물 사용 못하고 하면은, 그, 핵발전 못해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 좀 해주십시오. 그, 저, 여하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수면 그 저기 사용허가. 공유수면을 그 사용 못하도록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저 일본은 지방정부에서 핵연료에 세금을 받습니다. 한10% 내지 연료 가액의 10% 내지 13%를 받아요. 그러면 부산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그 핵연료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뭐 여하튼 뭐그 추진을 해가 만들어 뭐안 되겠나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각그 핵발전소 있는 지역에 지역 지원금이 옛날에는 용량 곱하기 얼마랬는데요. 지금은 발전량 곱하기 0.5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용량으로 바꿔야 폐로가 돼도 용량이 있으니까 지원금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저 핵발전 업계를 옥죄고 들어가야 핵발전에서 해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발전량 곱하기로 해보니까 발전 안 하면 돈안 줘요. 이런 식으로 좀, 저, 뭐,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 참고가 되신다면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뭐, 교수님, 저, 정도시면 되겠네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지자체에서 내수면 허가 이게 있는데, 자치제 단체장은 국비를 많이 따야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당 출신의 시장을 부산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탈핵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현실이어서 참 안타깝지요. 지금 부산이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그뭐 내수면 허가를 뭐 그걸 갖고 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줄 수 있는 게 없고요. 쉽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핵연료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제안을 많이 해가지고 5, 6년 전에 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핵연료세가 한 서너 개, 네 가지 안이 올라갔는데도 하나도 통과된 게 없습니다. 예, 그 뭐, 여기 부산의 김영춘 의원이 제안한 것도 있고요. 영광에서 하나 이계호 의원이 제안한 안도 있고요. 제가 책에, 이게, 이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이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반값 전기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원전이 있는 지역에
아까 같이 가동을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반값을 주든지 그게 30kg 안에 지금은요 모든 돈이 만일에 보리 여기 지금 수명 연장을 하면 1600억이 이제 이익이 난다 하는데 그 안에는 3천 몇백억이 원전 안전비용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월성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걸 쳤고 더 나아가서 천 몇백억이 보리 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돈이 가는 거예요. 간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흔히 말해서 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원래가 용량에다가 핵연료가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세금을 내면 제로 하는 것까지도 가동대가 아니라 연장시킬 수 있는 그 핵연료세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본도 계속 같은데 핵단기가 되는 이유는 가동할 때만 아까 같이 발전량을 중심으로 발전량에다가 가동될 때만 주니까 만일에 가동이 잘 안 되고 안 되면은 지원금이 줄어들고 그리고는 배로에 들어가면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신고리 뭐 하듯이 5, 6호기 아니라 7, 8호기도 만들어야 그 지역의 지자체의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완전히 아편과 같은 그런 마약적인 거를 지자체에 돈을 줬기 때문에 생활의 수준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하려면 결국은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고 뽑아놔도 그 사람들이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이것은 결국은 원전이 있는 지금 고리 여기의 문제고 또는 이제 뭐 월성의 문제고 이렇게 한데 이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의 이해가 달라요. 그 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그 작은 마을에 10년 동안 수천억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걸 발전이라고 그러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30km 범위로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정신적인 또 실질적인 피해만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단체가 30km 반경 안에 있는 그제 지역에서는 여기다가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위한 돈을 내놓으라든가 실질적인 훈련이라든가 이거를 압박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탈핵단체만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시민단체가 지역주권, 지방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지 않고 원전에 대한 대응만 하면은 시장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자기 정치적 입장 때문에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하고 하면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지혜롭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엮어내보고 언론도, 지역 언론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예, 우리 저기 김혜창 교수님이 그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책을 2018년 말에 이제 하시고 지금 한 3년 반쯤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어떤 무슨 비용이나 뭐 경제성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탈핵 진영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논리가 안 먹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그 저기 이런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저쪽의 경제 논리에 대응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 말입니다, 교수님. 아까 그 스위스에는 그 뭡니까 사고시에 그 집을 지으면은 그 지하에 시설을 한다. 예예. 예. 한때 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도 그럼 뭐 어차피 돈 지원되는 거고요. 지금 사장돼 있는 돈이 많잖아요. 그 지역 뭐 반경 몇 킬로 내에 뭡니까 저거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만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인데 돈 못 주잖아요. 예예. 핵방호 시설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정부에 예. 부산에서 30km 내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불안해 못 살겠다. 예. 미군 부대 그 평창으로 아니 뭡니까 뭐 그쪽으로 이동하는데 평창 아니고 뭡니까 그 이동하는데 미군 가족 핵방호 시설 하는데 우리가 30억 달러 지불했습니다. 그래 핵방호 시설 해줬어요. 예예. 그러면은 우리 핵발전소 주변에 핵방호 시설 해놔라고 이제 자꾸 부담을 줘야 그렇죠. 탄핵이 가능합니다. 예. 핵방호 시설 그러니까 300만 명 내지 40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핵방어 시설 다 지어내라. 예. 그래야 우리가 좀 안전하고 안전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서울 사람들은 뭐로 괜찮고 우리는 가까이 사는데 핵방어 시설 없을 때냐고. 그거 좀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힘으로 그게 역량을 충분히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좀 많은 분이 공감해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오신 생각입니다. 그 지금 오늘 이병환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병환 선생님 예. 이병환 선생님 얼굴이 안 보여. 아, 예. 이병환 선생님 예, 그 예. 내용을 좀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리해가 네. 아까 말씀 예 말씀하신 내용들. 예, 저 정리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아니, 지금 저 이거 그걸... 정리하면 되잖아요. 예, 예. 거기서 지금까지 그 녹음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너 긴 말씀은 정리를 하는데 예. 그 내용에 들어있는 근거들 근거 예. 근거까지 포함해서 문장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혜정 교수님 하반기에 하반기 탈핵 사령방이 그 주제로 좀 삼기 위해서 이병환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되니까 알고 계시는 바를 전부 다 저한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김혜창 교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했고요. 네. 또 혹시 다른 분 꼭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메모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에 끝으로 제가 며칠 전에 울진 있잖아요. 예, 울진에 한 도서관에 특강을 당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갔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분이 도서관의 면단위 도서관인데 기획이 이현석 씨를 부르고 홍승남 작가를 불러가지고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을 책 속에서 주제를 잡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시달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쪽 지역에서 방해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제 이름이 리스트가 올라가지고 강의를 개강한다고 선언하고 한 20년 정도가 따로 다른 데서 만났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 지금 시대가 완전히 이런 무슨 몰이의 시대가 됐는데 제가 느낌에 뭐냐면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좀 기본적인 공부를 예전에 우리가 탈핵을 할 때 김익중 교수님이 그때 한국 탈핵이라든가 형태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탈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 지역에 방송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저쪽에는 가짜뉴스가 있잖아요. 이 보수 언론을 통해서 막 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일반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그냥 대들어요. 노골적으로 김 교수가 하는 말이 맞냐고. 그래서 그런 정도입니다. 왜 자기들은 아까 같이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런 정도인데 그게 무슨 이상적이지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돼 가지고 그래도 뭐 탈핵은 뭐 답답은 하지만은 그래 가는가 보다 이렇게 정말 무사한 일에 했고 뭐 그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국회의원 뭐 지자체 단체장 여기에 선거 나와서 당위원장들 그냥 하고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책이 있다면은 뭐또 탈핵 책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걸 보고 아까 같이 정말 우리 교수님께서 제안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 맞아. 그게 내가 얘기하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없어요. 너무 건성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잘 하지 않고 이걸 학교도 학교 또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또 우리가 조직을 해서 적절하게 지역별로 그 지역에 또 힘도 싣고 그걸 뭐 예를 들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또는 우리도 영상이나 아니면 뭐 책으로 또 다시 기획을 해서 우리 이원영 교수님이
너무 또, 탈핵 도보 순례도 잘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에너지와 역량과 또 그러고 또 교수님은 또 적절하게 그게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을 또 갖고 계신다고. 그걸 우리가 좀 많이 배우고 잘 해야 될것 같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할 수는 없고, 우리 학계와 일단 식자들이 할수 있는 것부터 일단 해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놓는 일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일반 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접근할 것은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홍보를 할때 유튜브도 제작해서 만들고, 만화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순례도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탈핵 교실도 만들고 하는 그런 시민사회 활동이 얼마든지 있을 테고,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도록 하고,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 길이고 정확한 지식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해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탈핵 사랑방을 통해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정리를 하고 한데 모으고, 이걸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정리, 정보라도 제대로 정리를 해두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쌓아놓은 가장 원천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너무 우리가 저기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실수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느긋하게 제대로 몸체를 세워가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또 탈핵 사랑방 계속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예, 기대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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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